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하나됨의 원리 중에서 한몸 그리스도, 한몸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신 영적 유기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몸 그리스도를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세우는 영적 기관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외에 권력이나 부나 또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적 세포에서 출발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하나의 세포로 시작해서 세포 분열을 하는데 그 세포 수가 60조 개가 될 때, 60조 개가 될때 완전한 인간의 신체를 갖추게 된다고 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어요. 60조 개의 세포는 다 모체 세포와 동일한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 60조 개의 세포 중에서 하나라도 모체의 DNA와 다르면 그 아이는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란 많은 부분이 일정한 목적 안에 통일 조직되어 그각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조직체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한 목적과 한뜻 아래에서 통일된 영적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한몸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 몸된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어떤 재력이나 또는 학력이나 혹은 몇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 되거나 세워지는 교회는 그리스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영리 단체일 뿐이에요. 여기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일원이 되는 데에는 어떤 값을 치루어 회원권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골프 회원권이나 또는 클럽 회원권처럼 돈을 내고 돈의 액수에 따라서 회원권의 등급이 달라지는 그런 종류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으로나 어떤 금품으로도 급이 높은 성도권을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교회에 헌신을 많이 했다고 해서 특별한 성도권을 가진다든지 교회에서 특혜를 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데는 단한 가지 하나님의 선물인데 선물을 받을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로 죄산 받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이 신앙 고백 한 가지면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참된 교회의 성도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차별 없이 똑같은 성도권, 즉 선국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값없이 교회 구성원이 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분량이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각각에 따라서 다르게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량의 그 분량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이나 등급, 차등을 나타내는 것은 또 결코 아닙니다. 교회 질서와 통일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분량을 다르게 정하신 것뿐입니다.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눈과 코와 입과 팔과 다리 등등 각 지체의 역할을 성도들이 각각 나눠서 하나의 거룩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와 교사로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입니다. 은혜로 우리가 은사를 받는다. 그 말이죠. 값없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는데 또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각의 사명인 은사를 받는다. 은사는 사명에 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누구나 다 같이 받을 수 있지만 은사는 각각 다른데 그 은사는 각각 성도들이 맡은 사명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다 교회 안에서 각각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선물, 선물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선물은 특히 어떤 의미가 있느냐? 희생 제물이다. 희생의 관점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은 희생이다. 희생 제물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다고 그러면은 그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처럼 바쳐야 돼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가진 재능을 천부적 재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천부적으로 받은 재능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천부적으로 받은 재능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천부적 재능을 돈을 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재능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재능을 각각 다르게 주셨다. 어떤 사람은 이런 재능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저런 재능을 주시고 각각 다르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치는 것이 최고의 재능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 탑클래스 서울대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요즘에 의사들, 의사와 정부가 부딪히고 있는데 이 탑업고시, 검사, 판사, 변호사, 그리고 또 의사 이렇게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쳐서 최고의 상급 사회로 올라가는 사람을 인정해줘요. 그만큼 열심히 하고 노력했으니까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충분히 그만한 페이를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시스템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극단적이며 차별적인 사회 악구조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공부나 시험을 잘 치는 것보다도 사회생활에 더 필요한 기술이나 재능이 얼마나 많은가. 공부, 시험보다도 더 필요하고 사회 곳곳 요소요소에 있어야 될 기술과 재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인성이나 배려 혹은 평등정신이다. 이런 것들이 사회 각계에 퍼져 있어야 되는데 오직 공부 잘하고 시험만 잘 치는 사람이 사회권이고 모든 부와 권력을 누린다면 거기는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짐승의 세계입니다. 교회에서도 재능이 있는 성도들이나 머리가 좋거나 사회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중직을 차지하고 교회를 도맡아 한다면 그 교회가 세상에서는 엘리트 교회, 화이트 칼라 교회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과 사랑을 가진 거룩한 공동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은사, 재능은 그 은사,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파워가 아니라 희생제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은 희생제물, 헌신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은사를 더 많이 받았다, 재능이 있다면은 나는 그만큼 더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사 사명은 하나님에게 드릴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명한 달란트 비유를 해주셨어요. 이 달란트 비유는 아마 모든 괴들이 애용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남겼다. 그래서 주인에게 무슨 칭찬받았습니까? 충성되고 잘했도다. 그래서 나의 잔치에 참여한다. 이런 칭찬을 받았죠.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정말 진짜로 장사를 잘해서 트레이딩을 잘해가지고 두 배로 재산을 줬다. 이렇게 풀이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의 재물을 남기는 장사는 싹꾼이고 도둑입니다.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재산을 두 배로 투자를 해서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두 배, 세 배 남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장사한다는 말은 땀을 흘리고 희생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많이 받은 만큼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더 희생하고 더 고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은혜로 받은 은사, 직분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고스란히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달란트를 은사로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섯 달란트 은사 받은 사람을 막 시기 질투하고, 왜 하나님 나도 저렇게 큰 교회 능력 있는 설교자 그리고 또 돈 많은 장로 권사 집사가 되게 해주시지 않고 나를 지질궁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5달란트에 이 5달란트는 금 5달란트인데 금 5달란트의 가치에 맞는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으면 그 종은 불의하고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5달란트 받은 성도가 2달란트만의 희생을 한다면 그는 불의한 종이 될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완전히 다 희생하고 소비했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물질의 숫자나 또는 배수로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받은 자처럼 희생하라. 주님은 그렇게 명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게으르고 악하다는 책망을 받았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왜 그랬을까요? 그는 한 달란트를 받아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어요. 금 한 달란트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그 금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받아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 말입니다. 그냥 보유했어요. 보유. 보유. 보유는 뭡니까? 가지고만 있었다고 말입니다. 땅에 묻어놨어요. 숨겨놨어요.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희생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희생하는 것이 은사의 법칙이에요. 사도나 선지자들은 은사를 많이 받은 자들인데 그만큼 막중한 희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도 사도 선지자들,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사도시대 교회 그리고 그 시대의 성도들은 5달란트를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희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황제 치하에서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마치 집도 없는 짐승처럼 유리 방황하며 토굴 속에서 산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다가 결국은 로마 황제의 앞에서 순교의 제물이 됐어요. 그들은 5달란트를 받은 자들입니다. 금 5달란트. 엄청난 재능.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을 눈으로 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봤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시대, 동시대에 살아간 성도들은 금 5달란트를 받은 엄청난 은사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귀영화를 축적했나요? 온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과 핍박과 순교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았어요. 또한 목사나 교회 장로나 권사, 집사 이렇게 직분을 받으면 그만큼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의 차등은 신분이나 능력의 차등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차등이다. 우리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고스란히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더욱 헌신과 충성을 그만큼 주께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은사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받기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엄청난 은사를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지금 제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쳐야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데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는 자랑거리나 높임을 받기 위한 수단이 결코 절대로 아님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그냥 보유하고 간직하고 자신의 자랑거리로만 삼고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한 달란트를 받아 숨겨두었다가 주인에게 책망받은 종과 될 것이고 나중에는 박해 어둠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높은 등급의 은사를 받을수록 철저히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희생해야 돼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얼마나 희생하고 주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은사권을 언제 교회에게 나눠줬을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때 이 은사권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전고를 울리실 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이 은사권을 주셨어요. 우리가 과거 로마 고대 로마 제국 이야기를 보면은 로마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 장군과 로마 군사들이 뭘 들고 로마 시내를 행진하냐면 그 당시 로마 깃발이 있었어요. 로마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었는데 독수리가 새겨진 휘장을 휘날리면서 그 앞에는 로마의 장군이 또 로마 군사들이 뒤에는 포로들을 포승줄로 묶어서 줄줄이 줄줄이 인도해서 승리의 행진을 하는 것을 그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도 로마 시대 사람이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인간들을 구하여 생명의 면류관, 포승줄 대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서 모든 천군 천사들 앞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줄줄이 줄줄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놀라운 광경입니까? 마귀는 죄인들을 잡아서 포승줄로 마치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서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의 절벽으로 끌고 가지만 예수님은 그의 성도들을 마귀에게서 구출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서 신옷을 입혀서 구원열차인 교회에 실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줄줄이 줄줄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환영으로 봐야 돼요. 환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흰옷 입은 성도들을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끌고 가시는지 이끌고 가시는지 죽음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많은 성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장면을 사도 바울이 영으로 보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미 증거하고 있잖아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 빠진 우리를 건져내셔서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도 역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반열에 서서 날마다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전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것은 주님의 거룩하심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 4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성결의행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행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3일 만에 무덤의 문을 열고 부수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네 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은사다 그랬어요. 사도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부름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도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서 순교했어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자격에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은 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며 죄인 중에 괴수이며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서 사도가 됐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됐을까? 이렇게 고백했어요.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계시로 받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자를 선지자라.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어요. 구약을 해석하는데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미래에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들을 선지자라 이렇게 칭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장래일, 미래일을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은사는 사도들의 교회 때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희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지자나 사도의 사명은 어쩌면
다 끝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러나 흔하지 않아요. 아주 희박합니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를 우리가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았어요.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어떤 권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꿈을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혹시 누군가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음성을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계시를 받았다는 분의 말을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이미 성경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사도들의 증거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그냥 그 당시 복음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무명으로 자비랑 하면서 복음 전하는 자를 예수님과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다, 작은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소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 복음 전하는 자는 싹쓸 받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인데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름 없이 자비랑으로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하늘에서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넷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돕는 은사인데 양떼들을 잘 돌보고 보살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직분입니다. 목사와 교사가 가르칠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요한계시록에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동일하게 강조하는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그 말씀이 예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예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을 목사와 교사가 가르쳐야 돼요. 에베소서에 나타난 은사는 이와 같이 매우 간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원래 자리로 회복하고 되돌리는 것이란 뜻입니다. 온전케 한다고 해서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반듯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것. 원래 자리. 인간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간이 원래 자리,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인데 사람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건. 거룩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떤 사람을 입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의 위치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그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덧입히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뜻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능력 받아서 복을 받아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잘 됐다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을 주셨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역시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없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금을 수많이 드리고 엄청난 헌신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이 절대 받으시지 않습니다. 거룩함 하나면 됩니다. 거룩함을 가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는 자는 지상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불행하게도 끔찍하게도 마귀를 섬기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려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중에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저의 작은 죄, 무의식적으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 그냥 지나간 죄, 예수의 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저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밥을 먹듯 물을 마시듯 공기를 마시며 숨으시듯 항상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기도 제목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한시도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시시각각 마귀의 시험과 죄와 유혹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금방 저 현관을 열고 밖에 나가면 마귀가 도사리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죄를 던져주고 미끼를 주고 나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 교회의 사명이요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